선생님 진짜 짜증나요. 자, 아,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직접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사랑이야. 그거 너무 우연해서 우리는요 이러한 관심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보내주세요 다시?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다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받았는데 제가 그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아니 근데 기록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저희를 제출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라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러한 거예요. 그러게 자기네요 진짜. 자,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막 몇 번 몇 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짜증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내요. 어머니 그거를 저한테 화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선생님이 탓이에요. 인계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신 게. 어머니 제가 인계를 진짜 짜증내요. 어머니 정말요. 일을 못하셔가지고 진짜 짜증내요. 내가 기업이라면 진짜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정말 이런 상황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하세요. 다시 하려고 해도 저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철수청에서도 헷갈리니까 그거라 가봐세요 진짜로. 백골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침부터. 자, 정말 귀가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승희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구강검진 두 개를 받아서 제출하라라는 거였는데 아마 학교에는 저 학부형이 건강검진만 제출하고 구강검진은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구두로 이야기하고 구두로 이야기해서 그 구강검진이 안 나온 학생에게 이제 통지문을 보내는 건데 그럼 통지문을 보내면서 이제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잘 몰라서 라고 끝까지 선생님은 참으시는데 부모님의 목소리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과연 저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전혀 선생님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이죠. 이 학부모의 잘못이었어요. 학부모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병가 중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영문도 모르는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전 일이 아니에요.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예? 자, 제가 이수종 교수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이 제보를 받고 이 학부모님이 요즘 뉴스도 안 보시나 싶었어요. 요즘에 말이죠. 선생님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한테 제보합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상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저런 분들은 사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치하고 관계없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노와 막 격분하여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자녀에게는 안 그럴지가 전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에게 학대 비슷한 거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닌지 그게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물었는데 그런 문제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